안녕하세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그 귀요미를 연출한 감독 김민아, 지연 역할을 맡은 김도연, 은별 역할을 맡은 손주연, 민주 역할을 맡은 정하담, 현정 역할을 맡은 강신희입니다. 영화 감독이 꾸민 지연과 친구들이 우연히 98년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면서 저주의 숨바꼭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공부를 그린 호러 코미디 영화입니다. 과연 아메바 소녀들이 숨바꼭질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6일 극장에서 개봉하니까요. 모두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이 비디오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준다는 저질 테이프라고? 뭐야 이게? 귀신 숨바꼭질? 침착하자. 이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모두 살 수 있다고 했어. 가자! 다들 마음 단단히 먹어. 인서울 방송예능과 아자아자! 수능이 코앞이니 뭐라도 해봐야겠지? 와! 이쯤 너 같은 캐릭터가 등장해줘야 돼. 이 됐어요. 숨바꼭질이 끝나요. 이 학교를 나갈 수 있어요. 이거야! 그냥 찍어, 현정아. 룰! 이제 우리... 현정아! 어떡해. 이게 더 무서운데? 현정아... 은별아... 아! 이 숨바꼭질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아! 숨바꼭질 심해!